세계로 뻗어가는 품격 있는 도시 강남구에서 활기찬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 구민을 만나는 시간, 강남에 선다. 오늘은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로 향했습니다. 실내로 들어서자마자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는데요. 이곳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마다 셰리베이크 동아리 회원들이 맛있는 빵을 굽는다고 합니다. 빵을 굽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셰리베이크 회장을 맡고 있는 이미화입니다. 저희 셰리베이크 동아리는 2000년 1월 1일 발족된 동아리인데요. 빵을 구워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학습 동아리입니다. 또한 빵 판매를 통한 수익금을 기부를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무려 19년차를 맞이한 셰리베이커리는 직접 구운 500여 개의 빵을 지역 소외계층에 기부하고 있는데요. 4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여성 회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는 재료 준비를 마치고 오후에는 발효된 반죽으로 본격적인 빵 만들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역시 회원들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죠? 셰리베이크는 제빵 교육은 물론 당일 구워낸 맛있는 빵들은 어려운 이웃이나 시설 등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빵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빵 판매 수익금은 불이웃을 돕기에 활용하고 있으니 많이 많이 오셔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기꺼이 내어 맛있는 빵을 구워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셰리베이크 동아리. 여러분도 동참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